제가 헌팅 해가지고. 헌팅이요?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오. 근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운이 좋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서 지금 거의 조회수 900만. 네, 다 돼가더라고요. 1월부터 네. 6월까지 매출이 한 1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매출은 한 이상을 하고 있어요. 2년 만에 이렇게 이루신 거죠? 네. 와. 눈썹은 아니, 왜? 속눈썹도 머리카락하고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서요. 튜닝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튜닝률은 손에 쥐어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노잼. 재미없다. 노잼. 재미없다. 진짜 노잼. 목마르신가요? 혹시 음료수라도 한 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야. 오, 고양이가 있네요. 아, 네. 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세 살이에요. 오, 너무 귀엽다. 알았어, 내려줄게. 아, 아파. 인테리어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아, 네. 대표님,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계란 한 판이 된 30살 김가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로플더 오리 아가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생지 공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소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크림이에요. 3살 됐습니다. 저희 크림이는 제가 유기묘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혹시 아침에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해야 직원들이 놀라지 않기 때문에. 아, 대표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최근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 네. 저번 주 일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네, 유부녀가 됐습니다. 그럼 남편분도 같이 이거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개인 사업을 하다가 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져서 네. 혼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아, 지금 같이 하고 계시고 네.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만나시게요? 그 제가 헌팅 해가지고 헌팅이요? 네. 주민센터 길거리에서 캐스팅했습니다. 아, 보통 헌팅하면은 뭐 이렇게 술집이나 뭐 그런 게 익숙한데 주민센터요? 네네. 얼마나 서로가 잘 맞는지 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오. 대표님 그러면은 주로 쉬는 날은 뭐 하세요? 그림 그려요. 전공을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그리는 그림들?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그리는 게 아니라 맨날 그려야 하는 것만 그려야 되니까 그게 싫었거든요. 대표님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아, 죄송한데 이건 언제까지? 아, 이제 빼야죠. 아우, 날이 습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차에다가도 홍보물을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맹문이가 들어오니까요. 성공하시면 보통은 네. 차를 먼저 바꾸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좋은 차로. 네. 워낙 회사에 돈을 많이 써서. 아, 투자하는 걸로? 네, 여유가 없어요. 회사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크로플 장사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1년 9월에 장사를 시작했어요. 2년 차 됐죠? 지금 딱 2년 차네요? 네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셨죠? 20살 때부터 미용 일을 했었어요. 당시 얼마까지 버셨어요? 진짜 많이 벌었을 때는 뭐 세금 뭐 이런 거 다 떼고 한 700 정도? 미용 그렇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도대체 왜 그만두신 건지? 주말까지 맨날 출장 이제 헤어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놀고 싶은데 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워홀을 가보자.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여행도 좀 하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이 한국보단 짧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재수없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서 근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경험도 없고 관련도 없는 네. 크로플을 뭐에 꽂히면 그거를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때 그날 따라 남자친구를 따라서 지금의 남편이죠 따라서 지인의 카페에 가서 크로플을 먹었는데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난 이거를 팔아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꽂혔었어요. 그래서 팔아야겠다. 그 단순한 생각 하나였어요.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원두 채우고 있어요. 원두가 없어가지고 커피 주문 들어오고 하면은 귀엽죠? 그럼 지금 이 공간은 빵을 굽고 순대분도 내가 하고 교육도 하고 아 그럼 이쪽에서 판매도 하면서 네 메뉴 개발도 하고 네 아 그런 공간이에요? 네네 지금 어떤 업무 보고 계세요? 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생산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 네. 외부 거래처에다가 납품 좀 해보려고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눈 아프지 않으세요? 아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아, 좀 좀 안 어울리죠? 아. 지금 현재 매장 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101개 정도 돼요. 직영점은 저희 본사밖에 없고요. 다 가맹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매출은 1월부터 네. 6월까지 매출이 한 1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매출은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억 정도요? 네. 이제 가맹점 매출은 아니고 이제 네. 회사 매출. 회사 전체 매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2년 만에 이렇게 네. 이루신 거죠? 네. 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프랜차이즈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작게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혼자 장사를 하다가 운이 좋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서. 이제 소자본으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가맹 문의를 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 영상 봤거든요. 네네. 지금 거의 조회수 900만 네, 다 돼가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계속 늘더라고요, 신기하게. 아, 실제로 그럼 그 영상 보시고 가맹 문의를 많이 주신 거예요? 네, 그 영상 하나로 그렇게 가맹 문의가 들어와서 백화점까지 는 거예요. 베이글 두 개. 뉴욕물 두 개만 넣어도 꽉 찰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회의 하고 있네? 가맹점 오픈을 조사한 걸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출시하는 명절 세트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회사가 좀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좀 포인트 같은 거 있어요? 로아스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저 프랜차이즈 부분에서 지식 경영선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 생지가 특허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인정을 받으면서 빨리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서류 준비들도 탄탄하게 하고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잘 하면은 받아서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도 눈썹은 왜? 속눈썹도 머리카락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가 저희의 모든 빵이 만들어지는 생산실이에요. 여기 생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생지가 뭐예요? 생지가 반죽이 성형되어 있는 상태를 생지라고 해요. 아, 그 크로플 굽기 전에 반죽 상태를 생지라고 해요. 아, 네네. 밀가루 같이 생긴 거. 네네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길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 평평하게? 네, 평평하게 버터랑 합치려면은 버터의 두 배의 길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버터인가요? 네. 저희는 프랑스산 생버터만 씁니다. 마가린이나 합성버터는 안 쓰고 무조건 오리지널 버터만 써요. 어,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서요. 맛이 있어야 다시 먹고 싶어지고 좋은 재료를 써서 당장에 돈은 못 벌지만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대표님 추운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냉동 창고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점주님들한테 보내드릴 빵 그리고 이제 업체들한테 보낼 빵들을 완제품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날짜별로 다 구분을 다 해놔요. 이런 식으로 포장까지 다 해서 제주 날짜 다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다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되게 추워요. 오빠 나가시죠. 아, 너무 추운데. 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저희 지금 추석 선물 세트 나와서 그 홍보 촬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필 영등포점 운영하고 있는 오태진이라고 합니다. 아, 영등포점 네. 아예 전담으로 맡아서 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네. 이제 김가람 대표랑 같이 네.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가게예요. 그거를 이제 회사 설립한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매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3,2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제일 잘 나왔을 때는 1월, 2월 같은 때는 3천만 원 후반대까지도 매출이 나온 매장입니다. 그럼 가맹점 같은 네.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어, 잘 나오는 지점들은 뭐 당연히 저희만큼 나오는 가게도 있고요. 안 나오는 가게들은 이제 1천만 원 이하인 가게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600, 1,800 요 정도 사이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네. 순익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순익률은 일반적으로 이제 점주님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면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시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손에 쥐어질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가맹점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창업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요? 저희가 총 창업비용은 3,400 정도 들고요.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집기 세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창업비용입니다. 1시는 아니다. 11시 반에 와서 12시에요. 12시. 어떻게 해야 좀 맛있게 구워져요? 색깔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계속 이걸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공기가 닿으면은 온도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하얗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눈치껏 조금 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고 보시면 이렇게 좀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올 때까지 굽는 게 제일 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상태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네. 약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바속촉? 네. 네, 죄송한데 혹시 졸리신 거 아니죠? 아, 제가 방금 일어나가지고 그 나인 뮤지스 네. 격리 닮으신 거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런 소리 또 처음 들어봤는데 감사합니다. 옆 빌딩에 격리 닮... 격리 진짜 노잼 재미없다. 노잼 재미없다. 진짜 노잼. 목마르신가요? 혹시 음료수라든지 대표님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여기 메뉴들이 네. 뭐 전남친 뭐 되게 특이하던데 네. 음식은 비주얼로 일단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메뉴 이름이 각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누구나 아는 이름 말고 좀 우리만의 조금 독특한 이름을 정해보자 해가지고 고객님들이 또 메뉴 이름 보고 한번 피식 웃고 아, 목구멍이 포도창포도 앙증맞은 안버터 뭐 이런 크로플도 있고 호호브라 호떡 크로플
붕어 둥지알 붕어 쌈마코는 뭐야? 이게 좀 귀여운 게 많아요. 갑자기 지금 점심시간 끝나니까 이제 아 빼갈게요. 잘못 썰었어. 생딸기 아니야? 어? 딸기가 있어? 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거야 이제 햄치즈 토스트를 할 때는 반을 가르면 안 되는데 갈라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먹어요. 아 지금 사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어. 딸기 어디 있어? 딸기 꺼내와. 이 중에 4알 정도 3알? 4알? 너무 편한데? 대표님 근데 여기 네 알바생분 중에 네 특별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두 알바생분들이 네. 네네 원래 댄스를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 영문을 댄스요? 네 아 전공을 댄스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춤을 진짜 잘 춰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이제 오픈하는 지점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이제 교육 담당해서 해주실 교육 팀장님이 되실 거라서 네. 교육할 부분을 제가 미리 숙지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맹 점주님들을 교육하실 지금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 뭐 아시겠지만 영등포점에서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분인데 네.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똑부러지게 고객님 클레임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잘하셔서 아무래도 가맹 점주님들한테 교육을 하려면은 가게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 와. 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답도 더 잘하실 수 있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육 대표님한테 좀 받아보셨는데 네. 어때요? 제가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맹점주분들을 위해서 지금 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좀 대략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자영업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70% 정도가 가게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전화 같은 부분도 교육팀장님께서 업무 시간 동안에는 전화를 받아서 어려운 부분 다시 다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피드백도 빨리빨리 해드리고 있어요. 본사에서 처음에 이제 가맹만 하고 케어를 좀 안 해주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점주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보시면 132분이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이렇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어느 점, 어느 점, 어느 점.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드려요. 그래서 점주님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서 점주님들 간에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서로가 이렇게 빨리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 있으세요?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만의 통 공장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제2의 뭐 삼립, SPC 그런 기업이 되고 싶어요. 대표님처럼 좀 크로플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실까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한몸 다 헌신하지 않으면 그게 매출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멘탈과 정신력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실 분들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엄마요. 어머니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 앞으로 크로플덕 150호점 돌파를 향해서 준비되셨나요? 좋았어! 영차!